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4룸 그리고 3룸 타입이 나눠져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3룸 현장입니다. 아마 부천 지역 3룸에서는 손꼽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기는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 2개를 갖추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건물은 한계동 13층 2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의 자주직 주차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입지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차 이용하시 분들께서는 경인고속도로 부천 IC가 차로 한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인천이나 서울 방향 진입하시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여월 초등학교, 여월 중학교가 도보로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통학하기에도 굉장히 안전하고 빠르게 통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보실 때 1분 거리, 내 집 앞에 바로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생활 인프라들이 10분 내에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현장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현장 현관부터 오늘 3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화이트톤으로 신발장, 키큰장 들어가 있고요,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 거울장이 있는데 요 안에는 약간의 공간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금 알짜? 깨알 수납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선반 짜면은 괜찮은 수납 공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문 이런 식으로 불투명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나와봤고요, 거실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거실 폭 4m 10 나오고요, 바닥재는 강마루 시공했고, 그 다음에 창은 이중창으로 KCC 창호 시공해놨습니다. 자, 옆쪽에 보시면 이 아트홀인데요, 아트홀 타일이 굉장히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다 시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색감도 유행타지 않는 회색톤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반대쪽 한번 와주시겠어요? 반대쪽 보시면 이 4인용 소파가 있는데도 양옆에 충분한 공간이 여유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4인용 소파 놓으셔도 충분하게 배치 가능하고요, 이쪽 벽 쪽에는 실크 벽지 시공해놨네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문형 천장에 그 다음에 LED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 조명 있는데 요거는 주방까지 이어지니까요, 주방에서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주방에 나와 봤고요, 주방 요 아일랜드 식탁 앞에는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4인용 식탁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일랜드 식탁 안에는 수납 공간도 밑에 있지만 이렇게 싱크볼 나와 있어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아니면 거실을 바라보면서 설거지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스마트폰 충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긴 조리대 역할로도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 자리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 냉장고 자리는 어떻게든 저희가 한번 채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하부장, 상부장, 싱크대가 잘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메리푸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벽 쪽에는 주방 창문이 있어서 거실이랑 마찬이기 때문에 환기도 굉장히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주방에 베란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주방 베란다가 폭이 좀 넓습니다. 약간 방, 쪽방 같은 느낌의 크기고요, 여기 수도하고 전기가 있으니까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충분하게 활용 가능하고요, 요 옆에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재활용품 배치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창문이 있어서 환기 잘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주방까지 보셨고요, 이쪽이 첫 번째 방,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 진짜 굉장히 넓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와, 이쪽은 3m 40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지금 깊은데요, 아, 저기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쪽까지는 6m 30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한번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여기는 강마루, 실크벽지, LED 조명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베란다 공간인데요, 아까 주방 베란다도 있었는데 여기 방 베란다도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도 다용도 공간으로 충분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전체 창 돼 있어서 환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실외기랑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실외기랑 그리고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방화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왜 6m가 넘게 나왔냐, 6m가 넘게 나온 이유, 여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어휴, 화장대가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화장대 설치도 가능한데요. 저쪽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붙박이 설치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뭐 옷장 넣으신 데는 충분한 공간 활용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대 설치하셔도 되고요. 자, 이쪽에 부부욕실이 있는데요. 부부욕실 샤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세면대 변기, 젠다이 선반, 수납 공간까지 다 되어 있고요. 회색 톤이라 또 뭔가 세련됐네요. 그리고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부부욕실인데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을 좀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 옆쪽에 바로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두 번째 방 재봐 드릴게요. 자, 이쪽은 2m 70, 이쪽 2m 80 나옵니다. 충분하게 공간 활용 가능하고요. 강마루 19V LED 조명,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창도 뻥 뚫려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 될 것 같고요. 이쪽 안쪽에는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데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피 공간도 상당하네요. 네, 상당해요. 여기다가도 묵은짐 넣으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래 짐을 넣으면 안 되는데 뭐 대부분 다 짐을 넣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 저희는 세 번째 방 한번 안내 도와드려 볼게요. 이렇게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2m 60 그리고 3m 10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여기도 자녀방으로 쓰시기엔 손색이 없는 게 바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시크벽지, LED 조명, 강마루도 다 되어 있고요. 막힘도 없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3룸 치고는 굉장히 좀 구조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쪽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여기 파티션 물튀김 방지 설치하셔도 됩니다. 따로 샤워 공간 나오고요. 이렇게 샤워기, 세면대, 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랑 타일이랑 똑같은 거 썼네요. 와,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은 한기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장점이 뭐냐, 바로 학군이 장점인데요. 학군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밀집해 있어서 도보로도 통학이 2분도 안 걸립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릴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현장은 4룸 그리고 3룸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보다 난 큰 사이즈를 원한다 하시면 4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신나나우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